사람들의 대부분은 맛을 신체 중 혀에서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맛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혀에 맛 물질이 닿으면 미뢰 끝에 연결된 신경을 타고 뇌 중추로 신호가 전달돼서 달다, 짜다 등의 감각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즉, 미각은 뇌로 인지하는 감각인지라는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뭐 음식의 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 음식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미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플레이버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새로운 감각으로 이제 말을 해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논산의 한 어린이집.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해서 오감으로 음식을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그대로 먹으면 오늘은 감을 가지고 체험 교육을 진행합니다. 감의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먹어보며 오감으로 식재료를 배우는 놀인데요. 야외 텃밭에서는 농산물을 직접 가꾸며 식재료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다른 반 어린이들은 직접 감을 깎아서 곶감을 말리는 작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만져보니까? 살짝 미끄러운데 단단해요. 이거 감 깎아서 뭐 만들어요? 곶감이요. 곶감 먹어봤어요? 네. 곶감 맛은 어때요? 달콤해요. 오감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섬세한 미각을 만드는 아이들. 또 다른 텃밭에서는 배추를 직접 가꾸며 수확하는 체험을 진행하는데요. 배추를 깨끗이 씻는 아이들의 모습이 꽤 적극적입니다. 먹어보지 않은 음식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견제를 하기 때문에 권유를 통해서 한번 먹어보게 하고 그 맛을 함께 친구들과 공감을 하고 또 이 음식으로 요리를 했을 때 또 다른 맛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